일제의 무분별한 사찰 파괴를 피해 옮겨졌던 남한산성 동종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종은 330년의 긴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산성 동문 윗자락에 자리한 장경사. 1624년 창건돼 50여 명의 승군들이 군사적인 역할을 하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에 충청도 출신의 스님들께서 산성의 방비를 이해서 머무르고 계셨으며 다양한 무기를 보관하기도 하였고 10개의 사찰 중 유일하게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나머지는 일제가 군대의 산령을 내리고 사찰을 파괴하면서 소실됐습니다. 최근 장경사로 돌아온 동종은 이 시기 일제의 사찰 파괴를 피해 제자리를 잃었던 유물 가운데 하나로 추정됩니다. 높이 82.5cm, 하단 지름 53cm, 두께 6.2cm 규모. 용신과 용꼬리가 나선형으로 감겨 있는 전통적인 조선후기 양식의 범종입니다. 강희 21년 조선숙종 8년 3월에 경기 광주부 읍내 남한산성에 있는 장경사종으로 중량 300근이란 글귀와 정이산품, 그러니까 지금의 장관급으로 보이는 100여 명의 당시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어 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30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역사만 보더라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조계종 장경사에서 문화재를 추진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그 더 큰 의미로 다가서 몸통엔 한국전쟁 당시 남은 것으로 추측되는 탄환 관통 흔적도 있습니다.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은 내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종의 귀환이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